자, 반갑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서 이번 시간에 목재 성질이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1년 1월 15일 저녁 10시 45분입니다. 자, 비중. 좀 이번에 좀 어려워요. 근데 알아봅시다. 자, 비중이란 건, 자, 뭐, 기건조의 단위 중량의 장단값으로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재 비중은 말라 있는 상태의 단위 용적 중량에 대한 이 무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단단하다는 겁니다.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목재의 비중은 기건재의 단위 용적 중량의 상당한 값으로 시다. 자, 동일 수중이라도 연륜, 밀도, 생육지, 수령, 심재, 변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비중의 뜻, 이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비중의 계산식 시험지에 안 나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런 거 1.54, 뭐 그런 거 나오면 그냥 버리세요. 자, 비중과 강도. 자, 전건, 절건 비중이 작은 목재일수록, 자, 비중이 작을수록 공국률이 크다. 강도가 진다. 이게 뭐냐? 절건, 절대 건조한 상태, 완전 마른 상태. 비중이 작다, 가볍다. 공국률이 크다. 비어있는 공간이 많다. 그래서 공간의 강도가 작아집니다. 비중이 작은 목재는 강도가 작고요. 비중이 큰 목재는 강도가 크다. 비중이 0.3, 알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함수율. 함수율의 뜻입니다. 목재 자신의 중량에 대한 함유된 수분의 중량비입니다. 계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능사 수준이니까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자, 일반적인 나무는 40에서 80% 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함수량은 얼마나 물을 포함하고 있느냐입니다. 수종, 수령, 생산지, 심재, 변재,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자, 함수율에 따른 목재의 상태. 자, 섬유 포화점. 자, 목재가 건조하게 되면 유리수가 증발하고 세표만 남게 되므로 약 30%의 함수 상태. 이게 섬유 포화점입니다. 섬유 포화점 이하에서는 목재의 수축, 팽창 등 재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섬유 포화점 이상에서 불변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건조가 되면 될수록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목재의 강도는 섬유 포화점 이하에서는 함수율을 감소하며 강도를 증가하고, 섬유 이상에서는 불변한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기건 상태. 기건. 공기 중에 건조한 상태. 목재를 건조하여 대기 중에 습도와 균열대가 된 것이며 함수의 약 15%.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살때 이거 함수율이 몇 프로예요? 15%입니다. 사도 돼요. 전건 상태 또는 절건 상태. 완전히 함수율 제로. 자, 물에 잠겨져 있습니다. 섬유 포화점 있고 기건 상태. 자, 목재, 섬유 포화점에서 전달하는 목재 강도 점점 증가하죠? 1.5배. 이해하시겠나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수축과 팽창. 생목재를 건조하면 처음부터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섬유 포화점까지는 수축 팽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가면은 수중 도시라고 있죠. 물속에 나무가 있습니다. 기둥. 절대 안 썩어요. 수분이 섬유 포화점 이하로 감소되면 섬유 자신의 수분이 말라서 목재의 수축이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변재는 심재보다 수축이 크다. 했죠? 비중이 큰 목재일수록 비중이 크면 수축과 팽창의 변경이 크다. 목재 수축 크기는 널결, 고등결, 섬유 방향. 외우세요. 집어졌습니다. 시험지 나옵니다. 강도. 목재의 강도는 외우세요.
인장, 힘, 압축, 전달. 이건 100% 나옵니다. 나무 섬유 평행 방향에 대한 강도가 나무 섬유 직각방에 대한 강도가 크다. 자, 비중이 큰 목재일수록 각종 강도가 큽니다. 비중이 뭐라 했는데? 무겁다 했잖아. 무거운 뭐야? 강도가 크다, 안 크다? 큽니다. 섬유 포화점 이상에서는 강도가 있지 않지만, 예에서는 함수의 강도가 증가됩니다. 이렇게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려워도, 하세요. 자, 공기 중에 건조된 상태의 강도는 생량의 약 1.5배, 전기의 강도는 3배 이상. 앞에 했죠? 변제보다 심재가 강도 크죠? 목재에 옹이, 석정이 관련되어 있어 강도가 떨어진다. 특히 중원옹이, 이런 것들은 안 좋다. 자, 내구성 알아보겠습니다. 부패. 온도. 습도, 공기, 이런 게 있다. 연소, 인화점, 착화점. 자, 이런 게 있다. 발화점. 발화점이 뭐예요? 물 것이 없어서 자연 발화가 된다는 거. 착화점, 아까 뭐라고 했죠? 그냥 불 붙는 거. 자, 목재의 제재와 건조. 자, 벌목, 나무를 자르는 거죠. 벌모가 유능한 가을, 겨울로 수에 가졌고, 목질이 견고하다. 또한 운반이 쉽고, 노임도 싸다. 노임 비쌉니다. 요즘 체질시급이 비싸죠. 제재. 이제 키는 거예요. 체재율을 최대한 높이도. 체재율은 뭐예요? 살아당기는 거. 침전수는 60에 70. 한렵수는 50에 60. 그래서 비쌉니다. 한렵수가 더. 건조시 수축을 해서 여유있게 계획선을 긋는다. 그런 거 없어요. 기계 알아서 듭니다. 나뭇길을 해서 효과적으로 계획선을 긋는다. 심지어 변제 구분한다는 재정토를 사용한다. 자, 이거 알으셔야 돼요. 이것만 아세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목재를 살 때는 사이입니다. 사이. 한치. 여러분 손가락 한 마디, 여기서 이까지가 한치입니다. 한치 약 2.53cm인가 그럴 거예요. 선생님 한번 하기로 볼게요. 자, 12자. 자는 자 사람 손가락이 있겠죠. 손목이고 팔꿈치까지 약 30cm 정도. 그래서 12자는 3600cm입니다. 한 평은 6자, 6자. 그러니까 쉽게 하면 한 평은 뭐야? 사람 키 높이에요. 1m80. 선생님 설명 잘하죠? 안쌤이에요. 자, 건조. 건조의 필요성. 건조의 조건. 건조법. 자, 강도가 증가합니다. 수축, 균열, 비틀림 등 변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패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조 조건. 무게의 3분의 2 이상을 경감시켜야 됩니다. 구조재는 함수율 15%예요. 마무리 가구재는 10%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목재를 샀을 때는 좀 더 갖다 놔야 됩니다. 침전수는 자연건조, 한렵수는 인공건조가 좋다. 자, 건조법입니다. 자, 수액제거법, 자연건조법, 그 다음에 인공건조법. 인공건조법에도 열기, 증기, 훈련, 진공,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다 됐네요. 이거 합시다. 자, 수액제거. 그냥
벌목 현장에서 벌목의 나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 비와 이슬에서 수액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그냥 재놓는 겁니다. 또 목재를 반년쯤 물속에 저장해서 수액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런 것도 있다. 자연건조. 옥에 엇갈리게 수직을 쌓거나 열강으로 비에 직접되지 않게 옥내에서 건조하는 방법. 목재의 상호간의 간격, 지면간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고 지면에서 높이는 약 30cm 왜 밑에 바닥에서 수분이 안 올라오게 건조를 균일하게 위해서 가끔 상하 좌우를 바꿔서 한다. 자, 나무 마구리는 급속한 건조에 변형을 통해서 페인트를 칠한다. 그래서 나무 끝에 보면 칠한 게 있을 거예요. 인공건조법. 건조실에 제제품을 넣어서 처음에는 저온, 다습 일기를 통과하거나 점차 고온, 저습으로 한다. 건조가 빠르고 변형도가 적다. 시설비가 당연히 돈도 가는 건데. 멸기, 가열 공기로 건조, 전기, 뜨거운 전기. 훈연, 연기를 넣는다. 진공, 수분을 빼낸다. 고온, 자, 목재의 방부법입니다. 목재를 균류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재를 목재 방부제라고 합니다. 자외선 사용에 일광 직사, 물속에 넣어서 공기 차단하는 침지, 목재 표면을 태워서 하는 표면 탄압법이 있습니다. 방부제 종류, 이것도 별표치겠습니다. 유성 방부제, 기름이에요. 수성 방부제, 이런 게 있다. 유용성 방부제. 있다. 이거 기능사 수준만큼 안 맞아요. 그냥 방부제는 유성이 있고 수성이 있고 유용성이 있다.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어렵죠? 네. 여기까지 하고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목재 성질입니다. 목재 성질 중요합니다. 자, 비중 기건제 단위 용제 중량. 단위 용적 중량. 무거울수록 비중이 크다. 동일한 수정이라도 연륜, 밀도, 생육지, 수령, 심재, 변제에 따라 다르다. 비중 계산 시 필요 없고요. 1.54. 비중과 강도. 적은 비중. 절대 건조 상태의 작은 비중. 가벼울수록 공급량이 크다. 강도가 작아진다. 비중이 작은 목재는 강도가 작고 비중 건조 강도가 크다. 함수율. 함수율, 목재 자신의 중량에 대한 목재 중에 함유된 수분의 중량비. 생나무는 40에서 80%. 자, 함수량은 수종, 수령, 생산지 및 심재 변제 등에 따라 다르고 계질에 따라 다르다. 함수율에 따른 목재 상태. 섬유포화점. 30%. 섬유포화제에서는 목재 수축세제를 개조하고 날려갈수록 섬유포화제 이상에서 불변한다. 목재의 강도는 섬유포화점 이하에는 감수율이 감소하면 강도는 증가한다. 기건상태, 공기전 건조상태 약 15%. 절건상태, 완전히 건조된 거. 이거 그림 외워놓으세요. 100% 30% 전까지는 섬유포화제 전단계에는 모든 목재 강도 동일합니다. 30% 넘어서면 목재 강도 증가합니다. 기근 상태는 1.5배.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3배. 30, 15, 0, 0, 1.5, 3. 바보야! 수축과 팽창. 동일한 나뭇길에 변제는 심재보다 수축이 크다. 비중이 큰 목재일수록 크다. 수축과 목재 수축 크기는 외우세요. 널, 곧, 섬. 널, 곧, 섬. 강도 크기는 인장, 힘, 압축, 전단. 인, 힘, 압, 전. 인, 힘, 압, 전. 비중이 큰 목재일수록 각종 강도 크다. 언더스탠드? 섬유포화쯤 이상에서는 강도 일치하지만 이하에서는 함수율 감소로 강도가 증가됩니다. 기건제의 강도는 생나무 강도의 1.5배, 정건제의 강도는 3배 이상, 변제보다 심도가 강도 크다.
내구성, 부패, 온도, 습도, 뭐 이런 게 있다. 인하점, 착화점. 목재를 100%에서 100도씨에서 수분 증발하고 180도 이상에서 열분해 시작을 가해서 가서 발산한다. 착화점 온도가 200에서 260에서 270도. 하지 위험 온도. 그 다음에 발화점 300에서 자연 발화되는 거. 벌목 나무 베는 거. 가을과 겨울이 좋다. 치재율 침류수 60-70%. 한류수는 50%. 그래서 한류수가 더 비싸다. 많이 안 논다 그죠? 자. 한 사이. 한치, 한치, 열두자. 이해하시겠어요? 손가락 한마디, 팔목 길이. 한 평은 사람의 한 키요, 한 키. 여자와 여자. 어려워, 없죠? 건조의 필요성. 강도가 증가됩니다. 수축, 균열, 비틀린더 변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패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조 조건. 무게의 3분의 2 이상을 경감하도록 한다. 구조재는 15% 이하. 마무리 가구재의 함유는 10% 이하. 건조법. 수액 제거법. 그대로 방치하는 거. 목재 발전 물속에 지나는 거. 자연건조법. 그냥 쌓아놓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공건조법. 건조가 바로 변경 적지만 시설별 열기, 가열공기, 전기, 전기를 위한 거. 훈련. 태운 연기를 이용한 거. 진공, 진공하는 거. 그 다음에, 목재의 방부방법. 자외선 살균, 일광 직사. 물질 내는 거, 침지. 목재 표면 태운다, 표면 탄압법. 방부제 종류. 유성, 수성, 요성. 어렵지 않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냐? 목재의 성질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